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즈. 네, 오늘은 투노츠에서 내놓은 초대박 3채널 MPL 시뮬레이터. 네, 투노츠의 리볼트 기타 같이 보실 겁니다. 네. 요거 12AX7 진공관이 사용이 되어 있고요. 굉장히 요즘 인기가 많은 모델이라고 하는데 요즘 이렇게 아날로그 장비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이게 뭐 요즘 뭐 쿼드나 캠퍼나 이런 디지털적인 것들이 사랑을 받는 만큼 또 아날로그에 대한 그런 관심도 같이 올라가고 그쵸?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뭐 여러분들이 되게 이런 디지털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또 옛 것에 대한 그리움도 같이 그렇죠. 커지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옛날에는 뭐 디지털이 짱이다. 아니다. 아날로그 짱이다. 그러면서 한 번씩 업체를 뒤치라. 맞아요. 뭐 디지털 장비 훨씬 더 좋은 게 나와서 아날로그 잠깐 바보 됐다가 아날로그 또 역시나 아날로그지만 또 좋은 게 나와서 또 뒤집어 엎었다가. 맞아요. 그게 이제 저희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그랬는데 요즘은 전혀 통하지도 않는 말이고 요즘은 공존이고 뭐, 그렇죠? 요즘은 진짜 뭐 그 뭐라 하냐 그런 거 보고 뭐라 하지? 막 이것저것 막 섞이는 거 보고 무슨 믹스 매치라고 하지? 뭐 그 단어가 있는데 요즘은 네. 진짜 아날로그랑 디지털을 다 믹스해서 네. 막 진짜 다 공존해서 쓰기 때문에 이런 장비들이 또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처럼 뭐 아날로그가 좋다, 뭐 디지털이 좋다, 뭐 서로의 단점 뭐다 이런 걸 물고 뜯고 싸울 게 아니고 이제는 그런 예전에 우리가 10년 전, 20년 전에 경험했던 그런 기술적인 것들이 다 보완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그냥 여러분들의 취향을 반영해서 선택을 하시면, 네. 하시면 됩니다. 뭐가 더 우월하고 이런 거는 지금은 사실 의미가 없는 없어요. 말이 됐어요. 전혀 의미 없는. 자, 그러면 오늘은 바로 요 아날로그 앰프 시뮬레이터 같이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599,000원이고요. 가격도 저렴하네요. 딱 보시면은 꾹꾹이 3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클린, 크런치, 리드로 나뉘어져 있고요. 네. 중간에 진공관을 하나 박아놨다는 걸 자랑하는 그런 들어가 있습니다. 네, 자랑만 하는 건가요? 자랑만 하는 거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 뒤에 12AX7이 들어가 있어요. 진공관을 넣었으면 보여줘야죠. 아, 네, 맞습니다. 네. 잘 보이게 해야죠. 여러분 농담인 거 아시죠? 네, 자랑만 하려고 넣은 거 아니에요. 네. 사운드가 네. 실제로 좋습니다. 네. 네, 여기서 숭고한 클린에서 가장 거친 메탈톤에 이르기까지 네, 숭고한 클린이라는 말이 되게 멋있네요. 그죠. 그거는 이제 밑에서 이제 알 수 있죠. 이제 내려가 보시면 이제 알게 될 텐데. 좋습니다. 외관 이렇고요. 네, 여기에 보시면 12AX7 얘기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전용 스위칭 및 레벨 제어 기능이 있는 통합 OD 부스트. 이게 뭐냐면 여기 있으면 여기 개인 부스트처럼 활용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그 각각의 채널에서 부스트를 했을 때 부스트 양을 조절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포케이블 메서드, FX 루프, 미디 인아웃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3채널의 앰프 셋업을 보면 은총씨가 상당히 좋아할 만한 그치.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죠. 채널 1은 팬더 베이스맨 100에서 영감을 얻은 그런 스타일이고요. 아메리칸 클린 그리고 브리티시 크런치는 마샬의 그쵸. JMP 슈퍼 리드에서 사운드를 따왔습니다. 그리고 모던 리드는 솔다노 SLO 100에서 영감을 받은 그런 사운드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앞쪽 전면 패널 보시면은 이쪽 아메리칸 클린에서는 투밴드 이퀄라이저가 따로 네. 독립적으로 적용이 되고요. 게인과 볼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쪽에 크런치 쪽에 보시면은 게인 볼륨 리드 쪽에 게인 볼륨이 있고 EQ는 요거 세 개, 3밴드 EQ가 요거 두 개 동시에 같이 통합으로 먹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스트 아까 말씀드렸던 그렇죠. 각각의 이제 클린을 밟고 한 번 더 밟으면 주황색에 빨간색으로 불이 바뀌거든요. 그럴 때 이제 부스트가 먹는 거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설명 다 해버렸죠. 여기 있는 네, 여기 있는 게 그 얘기예요. 네. 밑에 LED 켜지는 것도 이미 설명했고요. 그렇습니다. 부스트도 설명을 했네요. 자, 여기 부스트 액티베이션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얘기고요. 그리고 프론트 패널 보시면은 이쪽에 포케이블 메서드 동그라미가 꺼진 거고 이 아이가 켜진 거예요. 그래서 네네. 저희는 지금 XLR로 연결을 했기 때문에 포케이블 메서드를 끄고 캐비넷 시뮬레이터를 켜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옥스인과 헤드폰 단자 있고요. 그리고 백 패널에 보시면은 인아웃, 샌드 리턴, 그리고 미디 인아웃에 그라운드, 리프트, 밸런스 아웃 다 있습니다. 이 밸런스 아웃에 다 해놓고 요거를 작동을 하셔야 돼요. 그 오잭에다가 아웃 해놓고 하시면은 캐비넷 시뮬레이션이 작동을 안 합니다. 네. 자, 여기에도 백패널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설명 다 했네요. 또 네, 벌써. 이쪽도 다. 아, 이게 재밌죠. 이게 재밌죠. 아날로그 캐비넷 시뮬레이션이 마샬 412 슬래시 시그니처를 네, 타겟팅을 했다는 게 굉장히 재미있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포케이블 메서드 사용하는 방법 나와 있고요. 헤드폰 이쪽도 다 아까 말씀드렸던 기능입니다. 같은 투노츠사에서 캐비넷 시뮬레이터 이런 거 나오죠. 이런 거 토르페도 같이 사용하시면은 굉장히 또 좋은 효과를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19.2cm 한 뼘도 안 돼요. 11.7cm, 7cm 그리고 830g. 이미 네. 키로가 안 하네요. 굉장히 가볍습니다. 자, 요렇게 좋네요. 제가 스펙을 다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제조사에서 얘기한 포인트를 몇 가지 집어드리자면은 그 리볼트 XLR 아웃을 5인패에 연결하고 자체 캐비넷 시뮬을 켜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캐비넷 시뮬은 XLR 아웃풋하고 폰에만 적용이 되고 일반 아웃 오잭 단자는 이 앰프 리턴 연결시 네,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바이패스는 1번과 2번 풋 스위치를 동시에 누르면 바이패스가 됩니다. 바이패스가 되는군요. 네, 그 기능이 있어요. 괜찮네요. 자, 이렇게 전부 다 스펙을 살펴봤고요. 바로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좋겠죠. 네. 투노츠에서 만들었는데 네. 뭐 안 좋겠습니까? 바로 한번 사운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린에서부터 일단 사운드를 한번 훑고 가볼게요. 클린이고요. 오, 이뻐 좋아요. 이뻐. 이렇게 한번 EQ도 한번. 오, 정말. 오, 저 팬더 느낌 난다. 좋네요. 게인을 쭉 올려보면은 요 정도까지. 어, 그렇지. 좋습니다. 이번에는 여기서 부스를 한번 걸어볼게요. 오, 이거. 오호. 엄청 짱짱해지네요. 이 상태에서 게인을 올리면은 오, 한 요 정도까지. 오, 재밌습니다. 이번에 크런치 가볼게요. 오호. 와. 부스트. 오. 오, 좋습니다. 리드. 리드의 부스트. 오, 재밌다. 아니 이거는 하나하나가 다 저건데? 그 의미가 있고 네 맞아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확장되어 있어요. 오, 이렇게 그냥 진짜 딱딱딱 각각의 채널마다 너무 제대로 된 것들이 하나씩 딱 있는 느낌이에요. 이게 저희는 물론 렉타면서 레코딩으로 집중하고 있지만 이거를 중심으로 보드를 짠다? 우리가 무대에 앰프를 둘 필요가 없죠. 그냥 이제 라인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네요. 무대 간섭 없고 엔지니어는 바로 그대로 라인으로 들어오는 소스를 받기 때문에 어떠한 그 이제 뭐 공연장 안에 이제서 울리는 소리 때문에 이제 복잡해질 이유가 없는 거죠. 훌륭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제 이 톤들을 은총 씨가 이용을 해서 바로 트랙 메이킹을 한번 해볼게요. 저는 게인을 조금 주고 근데 얘 물건이다. 요즘 인기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 인기 많겠어요. 이거는 이거 가볼게요. 되게 깔끔하게 들어가죠. 지금.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싱글 노트. 싱글 노트를 크런치로 갈까요? 그래 볼까요? 네. 좀 게인 좀 줄이고. 네. 오, 좋습니다. 되게 이 쫀득하게 난다. 가볼게요. 좋아. 오우! 좋습니다. 아니 소리가 이렇게 이뻐 되는 건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마샬 앰프로 했을 때는 그 하나의 기본기가 굉장히 뛰어나다면 이 친구는 좀 다재다능한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러네요. 소리가 되게 쫀득해요, 진짜. 좋습니다. 자, 그럼 드라이브 백킹 가볼게요. 드라이브 백킹을
아, 백킹도 크런치에서 한번 그런 땡겨볼까요? 게인을 좀 땡겨서 네. 크런치에서 부스트를 걸어줍니다. 오, 이거네. 오, 이거 오, 완전 좋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면은 이 소리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가볼게요. 이놈 자스 이놈 자스 이거 일 잘하네. 이렇게 가격이 괜찮고 일 잘하는 기업 보면 되게 기분 좋죠. 네. 가볼게요. 크런치 백킹이 진짜 훌륭하네요. 이러면은 이제 저희 이제 쟁이들 기타 쟁이들 이제 신나는 거죠. 자, 이번 리드 리드로 가봐야죠. 가볼게요. 리드도 부스 넣고. 게인은 살짝만 줄여볼까요? 좋습니다. 딱 좋아요, 지금. 가볼게요. 훌륭합니다. 이게 뭐? 아, 요 친구 아주 재밌네요. 물건이네요. 볼트, 리볼트. 진짜 뭐 다양한 그 다양한 다양한 네. 우리 저기 유저분들에게 뮤지션분들이 왜 말을 우리 못하니? 고객님들께 네. 고객님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이 마지막 이 솔드아웃에서 나오는 이 예전에 그이 전설적인 또 저기 앰프 아니겠습니까? 이 우리의 그한 시대를 풍미했던 세션 형님들이 다 쓰셨던 그리고 이제 그렇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댄어프 영상 보면 이제 솔다노에다 꽂아갖고 그냥 엄청나게 그 뭐야 그 우리 셀린디옹 누나님이나 뭐 누나님. 이 여러 진짜 막팝 뮤지션들 뒤에서 그 나오는 그 멋진 그 드라이브 톤 그쵸. 그게 다이또 솔다노의 감성 솔다노에서 나오는 아니겠습니까? 네. 감성인데 와이 한번 들어볼까요? 네. 진짜 되게 다채롭네요, 사운드가. 이세 개가 너무 전부 다 메인 요리 세 개라. 그러니까. 진짜 골라 먹는 재미가 아주 쏠쏠합니다. 자, 클린이랑 크런치 두 개만 들어볼게요. 이거 크런치로 하길 너무 잘했어. 이것도 너무 좋고요. 자, 네. 이번에는 요거 하고 이제 리드 계열만 한번 들어볼게요.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거는 퀄리티가 아예 좀 넘사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기타만 다 들어볼게요. 진공관 사운드에다가 채널 3개에다가 부스트에다가 진짜 활용도가 상당히 높은 친구네요, 리볼트. 여러분, 이거는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면, 아까 뭐 잠깐 지나가서 말씀드렸지만, 단순하게 레코딩 기어라고만 보지 마시고, 필드 위에 내가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 이제 그런 식으로 운영하시는 분들 많은데, 물론 녹음 때 코드 콜텍스나 캠퍼를 당연하게 이제 운영을 하시는 분도 많지만, 요즘은 그냥 아예 보드 세팅으로 녹음 운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면 이 보드 세팅으로 운영이 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페달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디에 가서도 녹음을 할 수 있는 이펙터 세팅은 일단 다돼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대응할 수 있는 뭐 공간계 모듈레이션 이렇게 다돼 있다고 가정을 하고 얘가 있으면은 이제 앰프톤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뭐 디지털도 섞여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보드 안에서 그냥 싸그리 다 나가는 거죠. 이거 세팅을 그냥 실시간으로 하시면서 물론 무게는 좀 나가겠지만 근데 여기서 장점은 뭘까요? 내가 원하는 보드 세팅,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들의 이펙터 조합으로 인해서 녹음 라이브 둘다 운영이 가능하다는 거 이건 정말 매력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녹음을 하기 위해서 또 코드 콜텍스를 구매한다거나 아니면 캠퍼를 구매하는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얘를 하나 그냥 드림으로써 내 보드가 그냥 레코딩의 영역까지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거는 어떻다? 싸지? 아, 뭔 소리야? 이건 싸지 않다? 싸지 않다. 이건 정말 쌉니다. 네. 이건 그런 개념에서 보면 너무 싸고 그리고 그렇죠. 지금 이세개 채널이 다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저번 시간에 했던 이제 마샬 DSL 같은 경우는 클린 채널 하나만으로도 되게 의미 있겠다. 그리고 DP 뭐 그리고 이제 뭐 그리고 앰프 만약 캐비넷이 있다면 집안에 치면서 즐기는 용도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좀 그런 게 있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뭐그 뭐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집안에 두고 치면서 즐기기에는 뭔가 또 얘를 소리 듣기 위해서 좀 구색을 맞춰야 되는 게 있죠. 왜냐면 컴퓨터 일단 연결을 하거나 뭐 어떤 어쨌든 내가 들을 수 있는 모니터 환경을 하려면 또좀 그런 게 있어야 되긴 하지만 근데 내가 어쨌든 프로를 좀 지향하면서 나아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뭐 되게 의미가 있는 기여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뭐 초대박이라고 뭐 얘기를 했을 때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진짜 잘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친구는. 아주 좋습니다. 요즘 같은 그런 이제 뭐 아날로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때 아주 여러분들의 페달보드를 풍성하게 해줄 그런 친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진짜 은총 씨 얘기처럼 이거 세 개가 각각 다 의미가 있는 사운드이기 때문에 60만 원이라는 가격이 진짜 별로 비싸다는 생각이 안들 만큼, 네, 아주 좋은 악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진공관 사운드 리볼트 기타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뭐더 좋은 악기로 저희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총 씨가 마무리 주시죠. 네, 방구석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 타임.